정직한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40년 전통의 붉은 닭집 진주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너무 환상적인 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과는 조금 다른 풍경을 찾아 떠나는 섬여행. 마주하는 면면마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넉넉한 바다와 너른 바다를 곁에 두고 그 속살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 섬에서의 여정에선 자연이라는 가장 가까운 벗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친 마음에 추억을 채워주는 섬여행 연화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500개가 넘는 소년의 섬. 그 중에서도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거리, 하루 5번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닿을 수 있는 섬 연화도입니다. 어디에 가시려고요? 지금 연화봉에 가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힘들지 않은 산행 코스로 추천할 만한 곳 1위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되게 예뻐요. 연화도 최고봉인 연화봉으로 가는 길.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여행객들이 달림길에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선생님, 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 처음 뵙는 분이요? 근데 친절하세요? 원래 친절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는데 네. 어제 또 목적이 갔다 보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네요. 그래요? 네. 몇이나 오셨어요, 같이? 우리요, 다섯 명요. 다섯 분? 네. 네, 오총사예요. 오총사? 네. 걷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니, 어머니들. 오총사 이렇게? 네. 다섯 분? 네. 오총사면 그러면 언제부터 친구예요? 몇 년 됐는데요. 다 아이들 동창들이거든요. 아, 아이들 동창?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뭉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고.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진짜 좋다. 한방로를 걷다 보면 왜 연화도를 차 없이 둘러봐야 더 좋은 섬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발품을 팔지 않고는 이렇게 짙은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없겠죠? 완만하게 이어지던 산의 능선을 지나 만나는 아찔한 바위지대.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정상! 아, 좋다! 경기 튕긴다! 아, 지기 주네! 바다에 피어난 한떨기 연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섬 연화도. 바다 색깔 좀 봐요. 그 어떤 곳보다 웅장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풍광과 통영 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용머리 해안까지 연화도 최고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서 여기가 사진 찍기 딱 좋은 곳인가요, 어때요? 예. 앞뒤가 딱 트여가지고 전망도 좋고 사진이 잘 나오겠네요. 바다 쪽에 있는 섬 쪽에 특히 산들을 보면은 양 좌우에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보이니까 산행하는데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감사. 김밥 하나 준비.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일단 카메라 내려놓고 시선을. 자연에서 받은 감동을 금방 내려놓기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휴식처가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 다들 뭐 드시고 계신가요? 김밥 먹고 있는데요. 김밥이네. 김밥. 알레비 돌아봐. 빼지 몽기 스프에 짜장면 꼬피에 호금 안 까는데 그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웃음을 선사하는 분. 알레비 돌아봐. 빼지 몽기 스프에 짜장면 꼬피에 호금 안 까는데 골라가. 여봉 낭종이 꼬대치가 싹다봐 좁혀. 그러지 김밥에 모든 재료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오개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맛있다는 건가요? 아, 그만큼 맛있다는 거냐 그게. 이렇게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다 재밌습니다. 먹고 보고 즐기는 거죠 다.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장바람이라고? 이 작은 김밥이지만 이런 환경에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고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우리 같은 직원들과 이게 좋은 바다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어디서 누구랑이 중요하잖아요. 탁 트인 풍경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중한 사람과의 정이 깊어갑니다. 대부분 어업을 겸하는 섬 주민들. 연화도의 선착장에선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풍경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 삼으려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멸치 자르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깨끗하고 사계절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는 연화도는 낚시도 잘 되지만 양식업이 발달한 섬인데요. 그중 연화도 명물로 꼽히는 게 바로 고등어 양식입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고등어 때 보이시나요?